혐오스러워. 어디 가려고요? 순신이 집에. 거긴 왜요? 가서 빌 거야. 가서 빌고 용서 받을 거야. 누님. 나 순신이 이룰 수 없어. 나 그 애까지 이르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. 오래 기다리셨어요? 아니요, 금방 왔어요. 아니, 근데 정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? 네. 그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입수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넘버가 일부긴 하지만 찍혀 있더라고요. 그 차량 수배 내렸으니까 곧 잡힐 겁니다.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? 아니 뭐 단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대로 수사 종료되나 싶더니만은 정말 다행입니다. 하늘이 도왔네요. 네. 근데 이창훈 씨는 송미령 씨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십니까? 예? 아니 그 제보자 말로는 사고 당일날 바깥 분께서 송미령 씨하고 함께 있었다고 해서요.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조사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분을 구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서요. 제 남편이 송미령을 구하다가